눈 번쩍 뜨고 보니 자기 모친은 아무것도 모르고 눈이 맑게 파누질만 하고 앉아는 어머니 손목을 힘있게 부여잡더니 마지막 가는 길이 최후의 우연이었다. 어머니 난 가요. 제가 진보 좀 모른 끼 먹지 않더니 군소리 하는구나. 아가 정신 차려라. 아이고 어머니도 답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기르더니 만 분칠이라도 갚자더니 저는 가요 난일 가요. 아버지 약지러 갔다 오시는 것도 못 보고 간단 말씀이 웬 말이오. 어머니 손목을 힘있게 잡고 으르르 울더니 사람 죽을래니 분한 없이 죽어 이 세상을 연결하고 마는데 베베 어머니 입을 막 씌워놓고 문 밖에 나서 선우사를 생각하고 서둘쩍 베베 아버지 원님 지나간다면 아팔분다고 약체비나 지게 하고 투드럭거리모던 개 잡댈까 차나붙대다 들어갈게요. 흔들러보니 아리오이가 빠빠닥 얘가 왜 장작격을 먹었나 통태찜을 했나 의모니야 종을 밑다리 굳은 떡장 모양으로도 했으니 아가 일어나거라 입을 베끼고 보니 참든 듯이 죽어진 베베 아버지 어찌가 맥이더니 입을 가지고 혼소가 비지기듯 비쭈 지워왔던 약을 문 밖으로 와 내던지더니 우르 우르 달려들더니 딸의 신체들 와 부여잡더니 방송태고 우르르는 뒤 사람이 우림이 넘어 교집해내면 남이 숭볼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울겠다 내 딸 베뱅아 죽단 마디 윈 마디냐 니나 죽고 나서라지 우리 집안을 바로 될걸. 구인 여보세요 영감 바로 되지 않았어요? 기회 죽고 영감 살았으니 총망 중에 거꾸로 놓지 그럴 리가 있어. 내가 죽고 저 사라지 우리 집안은 바로. 부인은 대범하던 모녀 했다. 여보시오 영감 사자는 물가부생으로 죽은 자직 다시는 아버지 우지 마십시다. 위안줄리 말매 그리니 너무 그러지 말고 장사나 훌륭하게 해줍시다. 돈은 늦었다 무엇이 닿습니까. 부인 마음대로 하고 전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